자, 제 옥상에 이렇게 있는 그 화단인데, 뭐 원래 화단에는 나무 같은 걸 갖다 심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여기가 주위가 이렇게 뭐뻥 뚫린 데라가 돼 가서 여기에 나무를 심어봤자 태풍 오면은 다 부러지고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어져 있던 땅을 제가 이제 재미삼아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얼마 안 되는 땅이지만은 그 일하는 중간에 이제 머리 아플 때 한번 올라와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또 이렇게 가꾸면서 흙냄새 맡으면서 또 기분 전환도 하고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는 데입니다. 요거는 참외예요. 그래서 요걸 요렇게 심으려는데, 보시다시피 아직 그 씨가 조금 덜 열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옆에 계속 이렇게 좀 오래 놔놨더만은 모종 상태도 안 좋고 이제는 좀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저거 벌써 땅 파놓은 거는 파놓은 지가 벌써 한 열흘이 넘었는데, 그래 오늘 먼저 심어두고 나중에 요거 익으면은 그요 씨앗들 이제 제대로 맺히면은 옆에 걸 뽑아주는 형태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여기는 참외를 심어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복잡하고 엉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뭐다 빼놓고 심을 준비를 했었는데, 거꾸로 심어두고 이제 뺄때 되면 그때 맞춰서 뺄게요. 자, 요 참외고, 참외도 좀 풀어줘야 되겠네요. 자, 이제 뿌리를 좀 풀어줬습니다. 예, 참외까지 심었습니다. 자, 좀 엉성하게 심었지만 나중 주변 정리 정돈 해주면 잘 자랄 거예요. 내가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벌써 한 3, 4년 해봤는데 생각보다 참잘 되더라고요. 또 커가는 모습 다음에 한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예, 그 전에 있던 그 씨를 받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남겨놨던 물을 이제 다 뺐습니다. 빼고 이제 이거는 심은 게 아닌데, 참외를 먹고 전에 여기 묻어놨던 많은 참외 씨가 난것 같네요. 이제 그 사이에 묻혀있던 이제 수박 줄기들 이렇게 오픈을 시켜놨어요. 자, 이제부터 추비하고 관리 잘해가면서 한번 잘 키워볼게요. 자, 옥상에 뭐 가볍게 심은 참외지만 해줄 건또 해줘야 되겠죠? 예, 순치기 해줄게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원줄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예, 여기서 지금 아들 순이 여기 요거 하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들 순이네요. 예, 이것도 아들 순이 하나 여기 나오고 있고, 또 여기도 견론을 해서 여기서 아들 순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여기서는 제가 한 3개 정도 키울 거니까 요거 나오는 거 하나, 둘, 셋, 요 아들 순 3개 키우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어미 순은 예, 이렇게 잘라줘 버려요. 그러면 어미순은 성장을 멈추고 옆에 있는 요 아들순 이게 이제 그커 나가면서 또그 아들순에서 견론이 나오면서 그걸 이제 손자순이라 그러는데, 참외는 그 손자순에서 열려요. 그래서 참외를 몇개 정도 재배할 거냐는 요 아들순 몇 마디를 키울 거냐, 그걸 계산하시면은 참외 개수가
계략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골본인데, 원래 이거는 이제 물이나 식초에 타가지고 그렇게 액비로 만들어서, 인산액비라 그러죠? 액비로 만들어서 뿌려주는 게 좋은데, 그냥 한번 뿌려보려고. 이거 은근히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액비 만드는데 시간도 걸리고, 좀 냄새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어차피 뭐, 같이 물과 반응해가지고, 그렇게 액비가 되니까, 뭐 효과는 똑같은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이게, 골본, 뭐, 골본 말 그대로 뼈가루입니다. 소뼈가루예요. 그리고 이제 성분은 질소하고 인산, 요 두 가지 성분입니다. 질소와 인산이라면은 우리 보통 비료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화학비료 안 뿌리고 이렇게 유기농으로 이렇게 한번 키우려고 그래서 골본 한번 골본 이렇게 뿌려줬습니다. 오늘이 7월 3일. 예보된 대로 엄청 많은 비가 퍼붓네요. 자, 그 옥상에 그 한 폭이 심어놨던 참외가 이렇게 무성하게 피었어요. 이제 곧 열매가 달릴 것 같은데, 요 밑에 보면 여기저기 이제 꽃들도 다 이렇게 피고 있던데, 이제 곧 열매가 달릴 것 같네요. 자, 오늘이 7월 4일입니다. 장마로 어제 저녁에 몹시 비바람이 많이 쳤는데, 우리 옥상 참외 한번 상태 한번 볼게요. 네, 뭐 참외는 큰 피해는 없어요. 뭐 방울토마토 같은 건 저렇게 넘어간 것들이 있고 하는데 참외는 큰 피해는 없고, 이제 열매가 달렸는지 한번 볼까요? 예,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네요. 마디마디에서 이제 손자줄기로 나가는 그 마디마디에서 다 지금 이렇게 꽃이 맺혀 있어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네요. 예, 이제 뭐 열매가 맺혔으니까 날씨만 뒷받침이 된다면은 곧 수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 한번 해볼게요. 오늘이 7월 16일. 우리 참외 상태 한번 볼까요? 예, 이제 뭐 열매를 달기 시작하는데, 안에는 복잡해서, 열어보기가 그렇고, 그리고 참 참고 삼아, 이거 참외 만질 때는 꼭 장갑을 끼고 하세요. 여기에 있는 이런 작은 솜털들이 잘못 만지면 가시가 돼버려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막 손이 따끔따끔하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장갑을 끼고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사실 장갑을 안 끼고 와서 좀 전에 만졌더만 손이 따끔따끔합니다. 예, 이제 보면은 이렇게 참외 열매들이 맺히고 있어요. 안에는 복잡해서 못 들춰보겠고요. 가에 한번 보면은, 자, 이제 요거 자체가 아들 줄기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아들 줄기에서 나오는 손자 줄기. 자, 요 아들 줄기가 요렇게 있고, 여기서 나오는 요 손자 줄기에, 자, 열매가 맺힌다. 한번 볼까요? 예, 여기서 첫 마디에서 이렇게 열매가 맺혔죠. 다음에 요것도 이제 끝이 너무 계속 성장해 나가서, 제가 끝에는 이제 아들 줄기 끝은 적심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손자 줄기가 나와서, 예, 여기서 이렇게 또 열매가 맺히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아들 줄기에서 나온 손자 줄기, 여기서 열매가 맺히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그맣게 열매가 맺히고 있어요.
자, 뭐이 상태로 열매가 이제 커서 익기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조금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춥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솥뼈 저거 식초에 넣어가지고 인삼 칼륨 만들어서 나중 좀 부어줘 봐야 되겠어요. 이쪽에는 한번 볼까요? 이쪽에도 이제 열매가 맺히는데, 역시 마찬가지, 요 아들 줄기가 요리 나가는 데서 나온 손자 줄기, 여기서, 예, 첫 마디에서 이렇게 열리고 있죠. 예, 요 상태에서 뭐 그대로 놔둬도 되고, 안 그러면 그 열매가 좀 빨리 크라고 요 끝을 요렇게 잘라줘도 괜찮아요. 적심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요게 이제 성장하는 걸 멈추니까 여기서 나오는 영양분들을 여기 열매로 집중하게 돼가지고 열매가 좀 크게 돼요. 그냥 가만 놔둬버리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자, 여기 열매가 하나 맺혔는데, 다음 마디에서 또 열매가 맺고 있어요. 물론 뭐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건 좋을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열매가 계속 여러 개 달려버리면은 서로 못 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끝에 이렇게 잘라주세요. 적심해주세요. 자, 이 좁은 옥상 화단. 이 안에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세력 싸움이 대단해요. 참외, 수박, 그리고 이건 오이인 줄 알았는데, 크는 거 보니까 오이가 아니고 이것도 참외였어요. 이것도 지금 열매를 달고 있는데, 거기에 방울토마토, 요디에 뭐, 깻잎까지. 세력 싸움이 대단한데, 그래도 뭐,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물을 주고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시들고 하는 거는 조금 덜해요. 그리고 옆에 심어놓은 수박도 보면은, 예, 이제 수박이 한 주먹만하게 이렇게 수박을 맺었어요. 지금 여기도 수박을 맺고 있고, 여기도 앙증맞게 하나 달았습니다. 자, 이제 나중, 좀더 전문적으로 하고 그런 것 같으면은, 이거 겨순들 다시 다 잘라주고, 그래서 이제 수박 눈에 보이게 크게 몇개 키우는 거 정도로 가겠지만은,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겠고, 그냥 자라는 대로 놔둬볼게요. 이러 보면은, 시간 조금 지나고 와서 보면, 언제 이런 게 달렸었지? 하는 정도로 수박들이 여기저기서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자, 질소를 공급해주고, 당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골분과 식초를 이용해서, 지금 인삼 칼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식초 양이 작아서 지금 뭐 걸쭉한 지금 뭐죽 형태로 되어버렸는데 나중 식초를 조금 더 사다 보여야 되겠어요. 자, 나중 익어서 수확할 때 정도 한번 다시 올려드릴게요.